오늘은 정욱이 형집 가는 날이고. 바를게요. 분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좀 바르겠습니다. 전생에는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연작 에센스. 이건 제 스토리를 보고 팬분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잘안 쓰고, 저도 아까워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만 씁니다. 아깝거든요. 세차기도 하고. 충분히 흡수를 좀 시켜주셔야 돼. 선크림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잘 바르고 있어요. 일단 사용감이 너무 좋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선크림 특유의 그런 끈적한 유분감이 안 올라와서 몸에도 바르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뭔가 촬영이 많기 전에는 몰랐는데 촬영도 많아지고 외부에 저를 보여줄 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외부에서를 좀 보여줄 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목이 타고 색 차이가 나는 게 확실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도 목 뒤까지 좀 꼼꼼히 발라줍니다. 흡수가 되도록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머리부터 좀 말릴게요. 오늘 무슨 머리 하지? 아니지, 립밤. 얘를 좀 듬뿍 바를 거예요. 입술을 제품으로 커팅한다는 느낌으로 좀 발라줘야 확실히 이따가 각질이 좀 불어나거든요. 가져올게요. 이 더본 퍼프. 더본 퍼프로 코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쏟아가지고 양을 좀 가져가야 돼요. 힘 빼고 가져가야 이게 좀안 끼거든요. 이렇게 양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다 뭉글뭉글 다 껴가지고 안 예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선생님 추천으로 산 오늘 좀 예쁜 게 화장을 좀안할 거여가지고 얘를 얼굴 전체에 안 바르고 중앙에만 발라서 좀 바르고 좀 넘어갈게요. 얼굴 안쪽만 좀 밝히는 느낌으로. 안쪽에만.
또 내려간다. 얼굴 중앙만 이렇게 또 밝혀주시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좀 만들 건데, 나스 몽블랑이랑 자빈드솔 오르면서 볼까? 얘네를 1대1로 섞어서 좀 쓸게요. 나스에는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좀 흔든 다음에 써주셔야 됩니다. 자빈드솔이 좀 꾸덕한 타입이어가지고 피부에 잘 먹거든요. 나스를 좀 보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샤샤 오, 개감봐. 빼고 보이십니까? 6개월을 좀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이마도 가볍게. 지금 코뼈가 다 발랐거든요. 1차로 거의 반대로 바를게요. 하고 문제 되시 홀드 그리고 더툴랩 브러쉬를 좀 써서 코 여기만 모공 처리를 가볍게 좀 할게요. 들어서 모공 처리해주고 다시 두들겨주세요. 페이스 끝입니다. 마스크 넣고 쉐딩할게요. 쉐딩은 요거 데이지 끝과 집에서 화장할 때는 쉐딩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루 묻혀가지고 퐁퐁퐁퐁 해서 처음에는 쓸면은 진짜 이렇게 지금 좀 글로우한 광이 올라오는 상태에선 쓸면 진짜 자국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머리를 좀 뒤로 넘겨가지고 안쪽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렇게 살살. 맨 진한 톤 쓸게요. 얘를 좀더 묻혀서 향 조절하고 여기 후레나루 쪽에 있는 여기를 좀 진하게 잡아줘도 여기는 별로 티가 안 나는 부위여가지고 좀 진하게 잡아줘도 돼요. 원안에 묻혀서 전 턱이 조금 기니까 아래를 조금 소멸시켜줍니다. 여기만 쉐딩 끝. 눈 밑에 애교살 그림자만 쳐볼게요.
등샘물 여러분들은 그냥 코렉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저는 이 본품으로 쓰니까 너무 두껍게 올라가서 손등에 이 코렉터를 좀 덜어내고 화홍 브러쉬로 바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진한 애교살 라인을 다시 잡으면서 여기 밑에 떨어지는 이 다크만 살짝 잡아줘. 그리고 너무 밑에까지 내려온 애교살 그림자를 지워주시면 돼요. 너무 경계진 곳이 있으면은 두들겨서 경계 없애주시고 이렇게 하필이면은 저기 뒤에서 조용히 자고 있어서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안경도 벗겼어요. 잘했죠. 뭐 하지 이때? 눈화장 할까? 음영을 좀 하고 싶은데. 음영. 얘는 네이밍 섀도우예요. 더링 때 만났던 메이크업 실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습니다. 따라 샀어요. 이게 발색이 엄청 진하게 올라간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눈 위에 첫 터치는 좀 조심해가지고 유분을 막아주는 느낌으로 두들겨서 해줍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우리? 눈만 좀 볼게. 여기만. 여기까지만. 첫 음영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음영을 넣었다는 느낌보다는 눈에 살을 좀 정리해주는 같은 컬러로 애교살도 할게요. 여기 눈은 앞뒤 옆다 눈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할 거는 파운데이션이 벗겨지지 않게끔만 첫 터치만 눌러서 해주면 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컬러 써볼게요. 마지막 컬러 요거 요거를 요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쌍꺼풀 안쪽에 바를 거예요. 범위를 쌍꺼풀 두 배치 정도까지 안 벗어나게 눌러주세요. 앞에서 조금 이어주고 얘를 이어서 뒤로 이 쌍꺼풀 모양 그대로 뒤로 뺐는데 브러쉬를 밑에 세워서 너무 메이크업이 번진 느낌이 아니라 딱 삼각존에 깊게 음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을 넣어줍니다. 음영 요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썼던 여기 두 번째 컬러를 다시 묻혀서 블렌딩을 좀 시켜줄 거예요. 눈 위에 얘를 아까 썼던 그 범위랑 처음 썼던 범위를 약간 걸쳐서 발라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눈을 가로로 좀 길어 보일 수 있게 아까 썼던 범위보다 더 넓게 뷰러를 가볍게 볼게요. 짠. 얘는 열이 오르면서 실리콘이 천천히 하얘지거든요. 얘가 다 하얘지면은 쓰면 됩니다. 뭔가 점점
빨간색이었다가 연한 핑크색으로 변했죠, 지금. 요렇게 얘가 완전히 투명해지면 쓰면 돼요. 가까이에 대고 누르고 찍어서 하나, 둘, 셋. 조심히 속눈썹이 요렇게 올라가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속눈썹이 드러나면서 흰자 범위가 더 많이 드러나서 눈이 더 시원해 보여요. 저는 보통 제눈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잡는 편이거든요. 그게 훨씬 틀리지도 않고, 토샤드 아메리카노, 요런 예리한 브러쉬로 할래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점막까지 채워버려가지고, 저는 눈을 이렇게 뜬 상태로 끝에만 이렇게 미리 잡아두면 돼요. 이 정도만 이런 느낌으로. 저는 피카소 거 쓰는데 이런 힘 있는 타입을 좀 좋아합니다. 아이라인은 젤 타입 쓸 거예요. 잉글로 거 쓸게요. 얘는 되게 묽은 타입이고 약간 브라운 돈이 도는 이런 톤입니다. 전 너무 블랙까지 쓰면은 눈이 조금 답답해 보여서 블랙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뭐 거울을 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막을 채우고 라인도 똑같이 아까 그려놓은 가이드 있으니까 점막 채운 거에서 일자로 나오면 됩니다. 두께가 균일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끝은 힘을 좀 빼서 싹 없어지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안 뜨게끔 잘 채워주셔야 돼. 이 위에가. 아까 썼던 브러쉬로 투샷 아메리카노를 다시 꺼내가지고 라인의 블렌딩을 좀 시킬 거예요. 라인 위를 한번더 풀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그 위에 가볍게만. 이 쌍꺼풀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 과정을 조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끝만 싹 잡아줍니다. 남은 양으로 안다 삼각존에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가볍게만. 페리페라에 트임로지 컬러로 뒤에를 조금 더 뒤에만 가볍게 해줄게. 여기만 저는 조금 더 음영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데일리 무난스한 느낌이니까 눈 위에 음영을 좀더 넣어볼게요. 세 번째 컬러랑 네 번째 컬러 가볍게 섞을게요. 섞어가지고 위를 조금 더 덮어줄게요.
좀더 음영하게 D를 좀더 잡아줄게. 어떤 컬러로 걱정하면서 뭔가 눈을 전체적으로 좀 언더를 막아주는 느낌으로 좀 갈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 살짝 써야겠다. 요거 일본 컬러거든요. 얘를 가볍게만 진짜 많이 안 바르고 눈 중앙을 위주로 좀 바를게요. 눈 중앙을 위주로 바르고 손으로 가볍게 썰어줄게. 언더에 조금 더 붉은기가 있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붉은색 그리고 조금 발라볼까? 뭔가 손대 소금 같은 애긴 한데 예쁜데? 괜찮은데? 코를 잡기 전에 이런 샬롯 밸버의 밝은 색 컬러로 미간 있는 쪽 이런 콧대 쪽을 조금 밝힐게요. 오늘은 좀 남자다운 느낌 들었으면 좋겠어서 콧대가 좀빡 살아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를 좀더 확실히 막아줄게요. 미간도 이렇게 좀 막아주고 이렇게 두들겨서 좀 얼굴이 좀 확실해 보이게끔 그리고 3C 파우더를 조금 써서 이렇게 광이 없어야 예쁜데 들어갈까요? 얘로 밝은 컬러 콧대도 근데 눈썹까지 좀 이어가지고 코를 좀 많이 잡아줄 거여 가지고 광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잡을게요. 이렇게 대를 좀 넓게 생각하고 내려줄게요. 일자로만 눈썹을 그릴 건데 볼까요? 눈썹이 워낙에 생긴 편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눈썹 그리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저 같은 눈썹을 가진 분들 있죠. 여자분들도 저처럼 진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우더는 전혀 쓰지 마시고 눈썹 결만 살리면 되는데 일단 눈썹에 빈 곳만 브로우로 좀 가볍게 채울게요. 진짜 하얗게 보이는 곳에 힘을 좀 빼고 살살살살살살살살 뒤에 모양이 너무 찌그러져 있으면 뒤에 모양도 조금 살려주시고 사실 얘네가 좀 하나 같은 느낌만 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라카 거 쓰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찾으시면서 나뭇꽂이를 태울 건데 얘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태워주세요. 세워서 끝에까지 태워주세요. 눈썹은 눈보다 사실 털이 좀더 가깝게 있어가지고 데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요. 얘네를 살짝 눌러주면서 고정. 일단 눌러주면서 고정. 요렇게 고정. 이런 느낌 좀 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썹이 완전 짱짱하게 고정되거든요. 얘네를 좀더 말려주시면 돼요. 눈썹에 다 그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입술을 그릴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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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요, 여보. 형, 씻어야 돼요. 지금 10시 다 됐어. 10시 다 됐다고. 어? 내가 준비가 늦어가지고. 형, 씻어. 입술 모발이지. 우리 펜슬. 형, 씻어. 형, 좀 뒷판을 봐. 머리를 무슨 머리를 해야 돼? 피곤해? 씻는 거랑 좀 챙겨가야 되겠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할까? 왕따식 이모티콘 쓸수 있으면 아,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왕따식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지. 많지. 우리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급행을 타고 가고 거기서 공항철도로 갈아탈 그래요. 거예요. 그게 1시간 40분 걸리고 우리가 저번에 홍대에서 보낸 거는 2시간 마무리하고 올게요.